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에 전한 대외협력본부에서 팀장으로 사역 중인 신혜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원래는 거기 이제 워싱턴에 갔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워싱턴에 있는 것처럼 배경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좀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제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떨리고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 많이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됐고 정말로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에 저희가 300개 간구를 만났는데 무의식 중에 들어와서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행동을 바꾼 게 교회를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연합해서 모이십니다. 등 두드리면서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실 것 같았어요. 그 영어로 하면 뭐 It's okay 뭐 이랬는데 뭐가 괜찮냐면 이 광고의 수익은 없습니다. 광고의 수익은 없고요. 광고의 수익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 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 깊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육대주를 하나 되게 했던 복음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 2018년 7월에 시작된 1차 경상도 캠페인에서는 부산역에 대형 복음 광고를 세웁니다.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경상도 지역에 복음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전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2차 캠페인 전라도 2018년 7월 목회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합 집회와 각 교회 개별 집회를 통해 광주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광주 송정역과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유스케어 터미널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광고를 세웠습니다. 2,600여 명이 함께한 거리 전도는 광주 재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차 제주도 캠페인은 제주 463개 전교회가 복음 광고판이 됐습니다. 버스 옆구리에 그 복음의 전환 메시지를 따고 달리는 거 볼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제주의 영적인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원주민의 한 사람 감격하는 것이죠. 천여 명이 함께 나아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주 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제주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463개 전 교회가 하나 되고 3천여 명의 성도가 70만 제주도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The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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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곡가로 첫 열매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열매 전부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어떤 단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예수님도 교회에게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전도가 불가능한 그런 때가 돼버렸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문구들과 함께 복음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많은 분들께서 위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 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전국의 2,000대의 버스와 택시에 이어 교회 차량도 복음을 싣고 달릴 수 있도록 2만 개의 미자립 교회에 교회 차량 복음 광고 키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국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복음의 전 사역이 시작한 지 약 7년이 됐고 거의 이제 8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들을 한 10분이 채 안 되는 그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그 PPT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PPT를 공유를 하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유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네.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생소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광고 선교 단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고정민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복음의 전함을 세우셨고 그분 원래 우리 이사장님은 원래 그 광고 회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자 운영하시던 광고 회사를 어느 날 접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광고하겠다 해서 이제 복음의 전함을 세우게 되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워싱턴에 가려고 준비했던 것들이요.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쉽게 저희 회의실 책상에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렇게 복음 광고들, 전도지와 뭐 이런 차량용 스티커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네, 다음에는 꼭 전달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광고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세대가 변하고 또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요.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 사실은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민원 놓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 방법과 좀 전달하는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복음 광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깐 짧은 카피를 읽어드릴게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또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이 눈을 감다라는 표현이 저희가 그 기독교인이 들었을 때는 기도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들었을 때 눈을 감는다는 말이 뭘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한 번이라도 비기독교인들이 넌크리스찬들이 한 번이라도 이 광고를 이 글을 더 볼 수 있게 한다면 차츰차츰 일상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 속에요. 마지막 그 문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로 이 광고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걸 시작으로 복음의 전함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전철이나 마트 이런 곳에서도 복음 광고를 붙이고 뭐 일상 속에서 정말 흔히 접할 수 있도록 복음 광고를 많은 곳에서 붙였습니다. 전철역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광고를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6대주, 세계 6대주 복음 광고 선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갔던 지역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뉴욕 맨하탄이에요. 이곳 저도 딱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여기에는 이제 광고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대형 광고판들이 많이 즐비한 곳이죠. 여기에 보면 뭐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또 소니나 그런 세계 이제 유수한 브랜드들이 앞다퉈 단고 광고를 지금 개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복음 광고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12월과 1월에 이제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 절대 그 시기에 광고판이 비지 않는데 그때 2016년 12월과 17년 1월에 저 광고판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복음 광고를 이렇게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복음 광고를 붙이는 것에서 끝은 아닌 게 아니고요. 그때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저 맨하탄 거리에서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 10만 장을 인쇄를 해갔었는데요. 단 한 장도 남지 않고 모두 전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40년 만에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를 했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전도지는 뒤에 보면 뭐 사용리 내용도 들어가고 아까 신문 광고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신문 광고 때는 저희를 아는 단체도 없고 또 저희한테 모델 해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셀럽들이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지선 씨도 촬영을 하셔서 복음 그 광고 이 전도지를 만들 수 있게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재능 기부 해주신 분들 그 사진으로 또 다국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또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뉴욕에서도 5개국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계 선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부산과 또 광주를 진행하고 제주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주도에서는요. 제주도에 463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460개의 교회가 저렇게 복음 광고를 붙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교회 외벽이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광고판이 매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저렇게 알릴 수 있었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주도가 조금 그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수많은 거의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받고 또 감동하고 어떤 또 버스에서는 그 전도지를 받으신 스님이 그걸 한참 읽어보셨다는 또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6대주 성경 캠페인과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아프리카까지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기는요, 호주예요. 호주에 있는 아주 버스 정류장의 작은 광고판입니다. 저 작은 광고판이, 글쎄요, 대륙을, 오세아니아 대륙을, 전체 호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러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시작을 하고 또 이것에 복음 광고를 붙이고 매체가 되는 일을 확산이 된다면 그 시작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곳을 지나는 누군가가 이 복음 광고를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저희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브라질의
그 파울리스타 대로라는 곳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은 그 도로인데요. 보십시오.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It's okay with Jesus라는 그런 로고가 새겨진 네, 티셔츠를 모두 입고 거리 전도를, 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전도를 함께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부터는 현지인 원 앞에서 전도를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저 대형 광고판에 It's okay with Jesus라는 문구를 새긴 그 광고를, 그 야외 광고를 세워서 많은 분들이 저곳을 지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라는, 괜찮다라는 그 문구를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괜찮아. 이 광고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냐면요. 군종 목사단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군인들이 자살률이 너무 높고 우울증에 걸린 우리 군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친구들을 조금 위로하고 또 조금 힘을 낼 만한 그런 복음 광고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만들게 됐어요. 저게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문을 형상화한 저 심볼을 가지고 이런 광고, It's okay with Jesus라는 이제 로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12편의 광고를 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군인들한테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군인들한테는 칭찬을 절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군인들에게도 칭찬을 하십니다. 잘했다. 또 괜찮다, 충분하다. 이걸 부탁해도 돼, 흔들려도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 광고 12편을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 기부를 했고요. 국방부 장관 상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 심플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요. 이렇게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혹시 카카오톡 모두 쓰시죠? 제가 지금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해외 각지에서 이제 오셨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카카오톡을 다 쓰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을 보면 그쪽에 이제 프로필 사진을 넣잖아요. 그거 거기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넣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좀 자랑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복음 광고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상에서 복음을 정말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심플이 그렇습니다. 보이십니까? 지저스로 운동화 끈이 묶여 있습니다. 내 삶의 매듭, 예수로 매이면 It's okay. 그리고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면 내일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는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도착합니다. 이런 식의 짧은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 그리고 갓 지은 복음밥, 이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좀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이 샘플로 바꿔보십시오. 누군가는 우리 프로필 사진이 변경될 것을 보고 한 번은 눌러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이 심플은요, 저희 복음의 전화 홈페이지 가시면 다 전부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하시고요. SNS나 또 다른 어떤 SNS 매체, 그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죠. 그때 정말 예배도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전도는, 선교는 어떠셨나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지역에서 사역지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때 코로나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예, 목사님께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대면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전도 캠페인은 더 이상 못하는 걸까요? 라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돌아다니는 매체에 복음 광고를 붙이면 되지 않니? 그래서 버스와 택시에 그들은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각자 부르는 곳에 가야 하고 버스는 또 정해진 그 지점에 항상 매일같이 가야 하는 게 그 버스와 택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광고를 만드니까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입니다. 시편 121편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 광고를 만들어요. 근데 이전에 만들었던 복음 광고랑은 좀 다르죠. 이때 한국에서는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터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하는 인식이 너무 컸어요. 너무나 오해인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선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직접적인 그런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쓰고 버스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버스 1,000대와 택시 1,000대에 저 복음 광고를 붙이고 전국을 돌게 했어요. 보시면 57개 지역에 하루 버스 1,000대와 택시 1,000대 총 2,000대에 총 12만 6천 대의 차량에 복음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많은 성도님들과 그 수십억 원의 그 모금액이 모여졌고, 복음 광고 모델은 24분이 재능 개입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감사한 건요, 복음 광고를 민원이 발생하면 그 라인에 붙었던 광고는 전부 다 떼어야 되는데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광고가 땅에 떨어진 곳이 단 한 장도 없고요. 오히려 더 오랫동안 붙일 수 있었던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광고를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요, 예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게 그 빌리그레엄 온라인 전도 플랫폼 팀과 MOU를 해서 이촉회를 검색하면 그 온라인 전도 플랫폼으로 접속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너무 조금 좋지 않았어요. 저희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었죠.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빴고, 그래서 새로운 그 전도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는 이제 딱딱한 텍스트보다는 영상으로 담겨진, 그리고 우리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우리 셀럽들, 공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곳, 그래서 이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집사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성을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시다. 말로 했지, 무슨 뭐 어떡하지? 저는 워낙 어렸을 때에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를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들어볼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 네, 들어볼까라는 게 이제 만들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들어볼까는 총 6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셀럽분들이 만나나 바뀌다 라는 부분의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5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만들어주셨고요. 더 알다 배우다 라는 카테고리에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과 또 오해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들, 불편해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의 형태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는 형태로 영상을 촬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우다에는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5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정하다라는 카테고리에는 우리 윤은혜 씨가 그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이단과 구분된 건강 교단에 소속된 건강한 교회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찾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볼까가 만들어졌고요. 이 만나다에는 정말 오갈 데가 없었어요. 클럽 같아도 못 나가는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이성민 집사님께서 너무 그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울증을 겪거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께 이런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말 수많은 셀럽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자신이 조금 아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한국인들이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술,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술, 담배는요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런 그 짧은 영상이에요. 조금 그리고 목사님들께 또 이제 더 알다 내용을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요청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아주 성경적인 내용, 성경을 기반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목사님들께서도 다 5분 내 영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새벽 기도 가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라고 하는 질문에 나온다고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꼭 지금 당장 교회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갈게. 죽기 직전에 갈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윤은혜 씨가 영상으로 이제 영적 기도를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되면요, 아래 하단에 보면 영접했습니다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기도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셨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찾기 기능이 좀 카카오 그 지도 기반에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지도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또 특수한 그 선교지에서는 그 꼭 이 지역이 나와야 되지는 않는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업로드 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과 구별된 교회 찾기 기능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들어볼까는요,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 하나를 카카오톡이나 SNS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익숙해진 기능이에요. 공유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상 공유하기도 하고요, 뭐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하고 연락처도 공유하고요. 공유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때에도 공유 기능을 사용하셔서 들어볼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 들어볼까 사이트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기도 하신 분들이 이 4월까지 기준입니다. 400여 명의 그 영접 기도자가 나왔습니다. 이건요, 오차 범위를 제외하고 나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들어볼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수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들어볼까가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가 정말 고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복음 광고를 만드는 또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광고를 만들어서 우리 들어볼까를 알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 문구가 다 탄생을 했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싫어하는 분이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볼까를 검색하세요 라고 이제 들어볼까를 광고하는 복음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그 땅을 들어가면 그 공공장소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어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 광고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예수 글자를 과감하게 빼고 들어볼까 안에 분명한 복음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들어볼까를 알리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경부고속도로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고속도로인데요, 그곳 안성 부근에 저렇게 복음 광고를 세워서 6개월 정도 복음 광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 도로가 좀 막히는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2만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인데요, 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 들어갈까를 보시고 막힐 때 검색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 차량을 이제 갖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모든 것, 이 트럭에 복음 광고를 붙이셨습니다. 저희는 파일 요청하면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차에 붙이셨어요. 이게 가로 2m가 되는 대형 그 트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모든 것에 복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건물에 계시, 갖고 계시면 건물에, 또 버스 정류장에 광고를 붙일 수 있으시면 버스 정류장에, 그리고 내 차에 붙이실 수 있으면 내 차에 복음 광고를 붙이시면 됩니다. 교회 외벽에 복음 광고를 붙이실 수 있으면 교회 외벽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 교회 차량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있으실 텐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셔서 들어볼까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 파일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전달받으신 파일은 잘 붙이시고 잘 사용하시면 강의를 듣고 사장님께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차량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무료로 복음을 전하면서 차량 스티커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다 붙였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여놨더니 스님이 지나가다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아 행복한 건 좋지 않냐고,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래서 사모가 그분을 모시고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봐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말이 마음이 닿다 해가지고 최선규 아나운서님의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더 나오기를 기도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날 제가 이제 교회 앞에서 아내를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교회 건물을 보고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분은 교회에 관심 있는 분이구나 하고 쫓아나가서 저희 교회가 너무 아름답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넸는데 그분이 아 여기 걸려있는 저 프랭카드에 써있는 당신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거리 너무 아름다워서 찍는다 그러는 거예요. 길을 건너올 때마다 그 프랭카드를 보면서 그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당신 마음에 이렇게 그 따뜻함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전화를 제가 드렸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디세요? 그래서 어머니 전도사예요? 이랬더니 자기 지금 미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볼과 영상을 들어보면서 감동을 받던 차에 미국까지 전화가 왔다는 그 사실에 감동을 받아서 한 두 주가 지난 이후에 이번 주에 교회를 나가볼까 하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 순간 굉장히 감동이었죠. 감동이었고 그동안에 들어볼까 하는 그 영상을 보낸 것도 아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들어볼까 영상은 다양하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구차하게 많은 말이 필요 없이 딱 영상 하나 보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같이 나누었으면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아 나와 같은 이런 고통을 끝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해 보이는 분들인데 저들의 삶 가운데도 저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신앙에 떨어졌다 나갔다 오신 분들도 막 그 영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간증 영상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도지와 그 문구만으로도 들어볼까 그 링크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전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에 많이 소문나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복음 광고 하나 붙인다고 뭐 전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광고를 좀 붙여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희가 싱글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도 오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15개 언어로 또 번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를 번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곧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어, 일본어 채널이 오픈될 예정이고 저희가 꿈을 꿉니다. 지금은 한국 셀럽들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외국인 셀럽들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일들이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아는 셀럽들, 크리스천 셀럽들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네. 저희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복음 명함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교인들의 정보가 들어갔고요. 뒷면에는 영상이 들어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께서 직접 전도 메시지를 촬영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QR코드로 만들어서 저희가 명함을 제작된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파일을 받으시면 이 명함을 가지고 또 영상을 들어보실 수 있게끔 해서 전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의 영상을 저는 세종교회의 황덕영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찍기가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볼까 영상 중에 하나 나를 변화시킨 조용재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 때문에 변한 삶을 그렇게 해서 그 복음 명함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신청하실 수 있는 QR코드를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 이 전도지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실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파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하실 파일들이 있으시면
계시면 복음의 전화 홈페이지나 그런 홈페이지 저희 전화스토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보시고 요청하실 파일들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바이에서는 한 개인 사업자분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파일을 다 제공해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호주에서도 호주는 시드니 성시학 원본본부를 중심으로 이런 캠페인을 복음 광고 캠페인을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어떤 미국의 한 기독교 재단에서 또 그 아까 보셨던 타임스퀘어에 이런 광고를 실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 광고제라는 거를 이제 곧 진행을 하는데요. 복음이라는 주제로 광고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영상이나 인쇄물로 보내주시면 상금이 무려 1,000만 원입니다. 1등 상금이. 그리고 국민일보에서는 인턴십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주제로 했으니까요.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복음을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복음 광고제를 지금 처음 1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홈페이지에 공유가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음의 전함은 전함이요. 전투를 하는 배입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선장이시고요. 저희 배에 일단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포함해서 14명인데요. 저희 지금 영적 전쟁이 정말 심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전국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배는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움직여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정말 제가 대면하여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비자가 이렇게 리젝이 돼서 정말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또 저를 위해서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랑 제 연락처 그리고 복음 광고를 시청하실 수 있는 QR코드를 공유해드립니다. 이거를 캡처하셨다가 뭐 사진 찍으셨다가 공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김유성 선교사님을 통하거나 하셔서 연락처를 공유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